트라이앵글이라는 작품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아, 작품 맞추셨구나. 매번 활동으로 굉장히 악랄하고 굉장히 독한 배역을 맡으셨는데 이제 늘 신이 끝날 때마다 딱 웃어주시고 신세를 좀 많이 졌었던 것 같아요. 와, 너무 하게 좋아했어. 사진이야. 아, 자주 만났구나. 일본 여행 자체를 굉장히 오랜만에 또 오신다고 하고 후배 중에서는 또 제가 그래도 일본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선배님이 이제 연락을 주셨고 저는 당연히 뭐 흔쾌히 새벽에 출발하셨죠? 첫 비행기로 왔다, 첫 비행기. 첫 비행기로? 새벽에 4시에 일어나서 왔는데 그 미소에 피곤이 살을 녹는 것 같아요. 어제 왜 밤늦게 또 유튜브를 틀어가지고 콘서트 끝나고 콘서트 끝나고 뭐 인사하느냐고 차 안에서 맞아요 가는 맞아요. 도중에 예, 맞아요 맞아요. 아, 그것도 다 챙겨보시는 거예요? 그거 다 챙겨봐요? 다 챙겨보세요. 아, 수속 괜찮으셨어요? 그럼 우리 딸들이 다 해줬어요. 아, 진짜 내가 뭘 하겠어. 잘 모르니까. 네. 올해가 내가 결혼 30주년이거든 그래서 30년 됐어 이제. 뭐 작품 하나 끝나고 이제 이렇게 바람 혼자 이제 한번 시도를 해본 거지 오래간만에. 이게 몇 년 만이에요 그러면? 여기 도쿄는 35년. 아 진짜? 35년이요? 35년 됐어. 88년 올림픽 때 공연을 15회에서 했나? 그때는 몇 살이냐? 저요? 저 3살 그럴 때. 3살이요? 예. 그래서 많이 먹었구나. 응? 아마 그때면은 지금 진짜 많이 변했어요. 그렇구나. 분위기가 예. 맞아. 네가 너 믿고 왔지. 아, 맡겨만 주십시오. 진짜 맡겨만 주십시오. 식사 안 하셨잖아요, 그죠? 기내식 먹었어요. 배 무지하게 불러. 무지하게 불러. 제가 오시기 전에 이걸 직접 만들었어요. 일본식 오니기리를. 이거 이제 정성 들여 만들었는데, 그치? 오, 예쁘게 됐다. 이게 주먹밥이 되는 거야? 예, 일본식 주먹밥이죠. 이게 요즘 세대, 요즘에 MZ세대라고 하잖아요. 일본에서는 Z세대라고 하는데. Z? 예, 이 Z세대 친구들이 유행시킨 거래요. 팍팡 오니기리라고. 팍 가운데가 이렇게 열릴 때 펑 하고 열린다고 하잖아요. 저희는 이걸 이제 팍캉이라고 하는 거예요. 팍캉? 네. 팍캉? 네. 야. 아, 그냥 손으로 먹어도 되나? 아야, 그럼요. 모니기리는 뭐 손으로 드시면. 오. 아우, 맛있겠다. 저거 맛있겠는데 진짜. 아, 저는 배로가. 이게 만들면서 좀 먹었는데 맛있더라고요. 만들었어. 야, 영화다, 영화야. 야. 정말. 야, 바로 한 컷 나오네. 맛있네. 그죠, 그죠. 누구냐는. 박강? 우리 세대가 무슨 세대인지 아냐? 아, 무슨 세대예요? Z세대라 그러지. 지금 MZ세대라고 하죠. MZ세대. 예, 예. 우리는 베이비 부모 세대. 아, 그렇지. 베이비 부모 뭐지? 베이비 부모. 베이비 부모 세대요? 응? 일찍 결혼해서 아이를 낳은. 그때는 이제 전쟁 이후에 인구가 급속들은. 어머. 이게 55년생부터 65년 그거 한 10년. 베이비 부모 세대. 지금 반백수제. 우리는 은수저야. 연세가 있으시구나. 엄청나게 많은 거지 인구가. 아, 그렇죠, 그렇죠. 다 은퇴 세대지. 네, 지금 다 은퇴하는 거야. 은퇴 세대. 네, 그 은수죠. 저게 아직 얘기지. 대 선배님 인사드려요, 대 선배님. 선배님 한번 오신다면은 제가 옆에서 잘 더 배워라야. 예, 많이 배우겠습니다. 아유. 네 직은 누구냐? 네 직은 누구냐? 요즘에 이게. 일본 또 그 Z세대 친구들이 엄청 유행하는 거래요. 아, 간식을 저기다 넣어서 먹는 거예요? 간식 바구니?
이걸 해서 어떻게 하는 거야? 이게 이제 스티커로 돼 있어가지고요. 아, 스티커로 돼서?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아. 이게 뭐 예쁘게도 하고. 아, 저렇게 꾸미는구나. 본인 취향에 맞게. 네. 어? 이 강아지 사준 게 옳지. 아, 이뻐. 오, 귀엽다. 얼마 전에 우리 강아지 백내장 수술했거든. 지금 몇 살이에요? 지금? 지금 이제 7년 하고도 얘 4월 달이니까. 너무 빨리 온 거 아니에요? 막 집안에서 난리가 났어. 막 이렇게 가다가 딴 데로 가고 부딪히고. 부딪히지. 아니 부딪히는 거지. 상갓집 분위기였어. 그냥 뭐 수술을 하느니 안 하느니 뭐 또 병원은 또 어디서 해야 되느니. 맞아. 그치. 뭐 강아지 그럼요. 가려고 비상 걸렸어. 비상. 그래가지고 알기 힘들지. 어때요? 이제 보여요 좀? 아 그러니까 보이긴 보이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수술을 잘한 것 같아. 근데 이제 나도 요즘은 보이나? 어? 나이가 이제 야, 응? 아, 중요하죠, 중요하죠. 네, 네. 눈 뜨자마자 나는 이거부터 한다. 왜? 누구예요? 잘 움직이나. 내가 살아있는 거. 몸에 이상은 없나? 아, 진짜로? 연세가 있으시니까. 체크를 하시는 거지. 내가 이거 왜 하냐면 네. 한 1년에 한 번씩 한 4년 동안 허리 수술을 3번 했잖아. 그렇죠. 디스크. 네. 그리고 병원에서 퇴원하고서 계속 이제 뭐 걷고 재활 치료하고 뭐 이러면서 좋아지니까 제일 먼저 그런 것들이 궁금한 거야. 그렇죠. 잘 있나? 고맙다. 이런 거 하는 거. 아. 그러니까 액션 연기를 또 많이 해 가지고 몸이 좀 성화시지 않나 보다. 형이 아까 일어나가지고 가장 먼저 하시는 게 네, 잘 움직이나 눈 잘 떠지나 이런 거 보신다고 했잖아요. 당도 떨어지면 안 되고 몸에 이제 또 건강 생각하셔야 되니까. 맞아, 당 떨어진 거 순간이다. 비타민. 비타민 C. 뭐 이런 거. 아, 그래서 아까 잔뜩 달달구리를 사왔구나. 맞아요. 이제 기력 떨어지실 때 드시고 그런 거 넣고 떡는. 아, 이게 뭐, 예, 이렇게. 예. 뭐 이게 예. 일종의 가방 대용이구나, 그러니까. 그럼 이제 이거 가지고 어딜 가는 거야? 그 이따 가보시면 아시죠? 좋아하실 것 같아요. 진짜? 예, 네, 좋아하실 거예요. 100% 싫어할 수도 있지. 아니 100% 좋아하실 거예요. 그 진짜? 예. 네. 아, 오케이, 알았어. 그래, 가자. 아이자. 어디 가는 건데? 아, 또 일본 가고 싶은 데는 또 어디 있으세요? 나 뭐 박물관 뭐 이런 데 가고 싶어. 박물관? 박물관 안 가봤잖아. 일본의 박물관이요? 가봤어? 아, 가봤어요. 라면 박물관. 이따가 근데 저희 라면은 아니고? 라면은 아니야? LP숍인데요. 아, 레코드샵. 근데 음악은 뭐 좋아하세요? 긴기나 기니 그거 알아? 아, 와. 아, 옛날 노래지. 야, 우리 한 박사도 나이가 많네. 긴기나 기니 저런 노래 모르지, 얘네들은. 와, 웬일이야. 다행이다, 나는 몰라. 와. 여기서 딱 너 하나 한다. 또 찾아보면 바로 나오지. 이거, 맞아, 이거. 어, 맞아. 옛날 응? 와, 이거 최고 버블 때 핫했던 노래 버전. 마이크가 유선이야. 얼마나 된 거야? 사실 형님이 음악을 정말로 좋아하시고요. 그래서 일본 레코드 샵에는 꼭 가고 싶습니다. 와. 저런 데는 관광지가 아니라 관광지 그렇지. 솔직히 로컬들만 다들 아는 가잖아요. 그렇지. 네, 로컬 분들만 아는 약간 저런 곳에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좀 구경하는 맛이 있어. 옛날 물건 보면 그렇게 좋더라. 여기 보면은 CD도 이렇게 있고 테이프도 있고요. 아, 옛날 테이프. 네, 진짜 옛날 테이프. 카세트 테이프. 야, 이거 보세요. 이거. 이거 쓰신 적 있으세요?
근데 이거 노래 하나 들어가 있는 거 아니야? 네, 이게 노래 몇 곡 들어가는데요? 몇 곡 들어가냐? 네. 야, 이건 진짜 이거 우리나라는 많이 없었고. 맞아요, 맞아요. LP판이구나. 야, 이건 진짜. 야, 옛날 생각 난다, LP판. 형님 뭐 좋아하신다고 하셨지 아까? 블루라이트였고 아마. 아, 블루라이트였고 아마. 블루라이트로 욕고 아마 그런 노래 있어 옛날에. 지금 LP 솔직히 한국에 몇 장 정도 모셨어요? 지금 한 600장, 700장 있어요. 와, 진짜 두 배? 600, 700장이요? 아, 이 정도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